풍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
경기 가운데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공식적으로 42.5km를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 42.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뛰어본 분들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완주하는 사람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탈락하는 사람 있습니다.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장거리 경주인데 대단히 뛰기가 괴롭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고 외롭고 고독한 스포츠가 바로 이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5km를 달리는 동안에 환경이 똑같은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다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구부러진 길이 있고 돌부리가 있는데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달립니다.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직접 뛰어보면 10km를 뛰었을 때 가장 힘들고 그 다음에 25km, 반환점을 돌아올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느 지점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쥐가 나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마라톤 경기의 특징은 달리다가 멈췄다가 다시 뛰면 다리 근육이 굳어져서 뛰질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라톤 경기는 우리 신앙의 생활과 같습니다. 많은 비바람, 그리고 많은 도전이 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마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 믿기가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쥐리받칩니다. 어느 곳에 내관이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밟으면 그 터져버리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마라톤 경기는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달리다가 포기한 사람은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없습니다. 완주하는 사람 가운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라톤 경기는 월계수를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런 반면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에서 오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돌뿌리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라톤을 하듯이 사계절 상관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주하시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어쩌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한 1등한 사람이 목에 금메달을 걸듯이 면류관을 씌워주듯이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주여 바로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때론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침투해서 이단들이 성도를 끌고 그들의 집단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3장은 역사 오늘
문헌과 그리고 고대 문서 그리고 성경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실존하는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어디에서 기록이 됐느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대상이 누구이냐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이 직책은 어떤 직분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빌론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바빌론 제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 국가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는 귀족들이 있었고 왕족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포로 잡혀간 그들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하며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많은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박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모든 것을 절망한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여호수아 포함된 한 부류는 자신들은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으며 우린 죽어도 바벨론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빌론 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최고의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회유를 했습니다. 그 회유한 내용은 고대 문서의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분을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당신은 포로 신분이 아닌 바빌론 본국의 사람들과 같은 신분을 보장을 하고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보화를 주며 그리고 평생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바빌론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면 그동안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전부 바빌론 신에게 예배하며 경배할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핍박과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짓밟히고 짓밟히며 온갖 고문을 당하며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포로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라고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궁이 속에 들어간 이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잘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불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꺼져보냈습니다. 성경은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과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불에서 꺼낸 나무는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입니다. 불에 들어갔기는 들어갔는데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았습니다. 거슬렸다는 것은 겉모양만, 겉모습만 거슬려 있을 뿐입니다. 속은 본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실 때 그 혹독한 시련과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마치 지옥 같은 생활에서도 너는 끝까지 환경에 너는 마치 나무가 거슬리듯이 너는 겉으로는 그런 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지만 너의 속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구나. 오늘 그 말씀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비판을 하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도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향한 이 신앙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세파에서 시달리고 환경에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거슬려버렸다 할지라도 내 속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살아계신 내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이 넓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충만한 예나 지금이나 다시 말해서 계절 상관없이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항상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톤 경주 같다고 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환경, 때론 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고통,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 이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때론 환경이 지옥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변함없는 유산이 바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면 반드시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성경은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 열매 땁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간 결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가보자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매 맺는 성도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왜 내게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옵니까?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치욕을 당하면 너는 복 있는 자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와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풀무에서 택하여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풀무가 용광로입니다. 불 속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천벽력 같은, 어제까지 말해도 잠시 전에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안하던 가정이 갑자기 풍파가 몰아닥칩니다. 허리케인같이 놀라운 이런 충격적인 모든 걸 휩쓸어 가버리는 토네이도 같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시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그 불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내가 택한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진가는 나타납니다. 한 가지 보십시오. 성경에는 여섯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있고, 나무 같은 믿음이 있고, 풀 같은 믿음이 있고,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불이 통과될 때에 세 가지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세 가지는 불 속에서 빛을 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금은 불을 좋아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금은 더 빛이 납니다. 은도 더 반짝거립니다. 보석도 불 속에 들어가면 더 빛이 납니다. 반면에 세 가지는 사라집니다. 나무, 집, 풀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이기시고 끝까지 남는 믿음에 완주하시는, 면류관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내용 가운데 3장은 역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각 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도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 출세했습니다. 포로가 출세해서 바빌론 거대한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연히 권력과 부귀 영화가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바빌론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특히나 바빌론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이 세 사람에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섬기는 바빌론 신에게 절을 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풀무는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집어던지겠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벌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신앙생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이 불시험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이 있달지라도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이 시대의 진리가 그분밖에 없으며 그분만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집어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불 속에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곳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왜 들여보내셨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이 사람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불 속에서 나왔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불탄 냄새가 없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전혀 본래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시니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과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의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술람이는 오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는 포도원 일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과 천민이 하나가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머나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머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보고 있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말하는 본인이 그렇게 겉으로 자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속사람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고백하는 이 계달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자손이 바로 이 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계달이라는 이 사람은 사막에다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텐트형으로 되어 있는데 새까만 염소털 가죽으로 덮어놓았습니다. 사막인 때는 폭풍이 몰아치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아칠 때 먼지가 잔뜩 이 염소 털 가죽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털 사이 박혀서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볼품없이 보이고
그렇게 누추하게 보이고 대단히 천박하게 보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술람이 같은 여인이 있어요. 술람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로지 술람이는 솔로몬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흘겨봅니다. 무시합니다. 비웃습니다.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금실, 은실, 청색실, 자색실 온갖 색상으로 수를 놓은 최고의 화려한 바로 솔로몬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휘장이 바로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다는 것은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이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과 같이 술라미는 나는 거슬린 여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광에 태양의 햇볕에 쬐어서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이 계속될 때 나는 거슬려 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숯덩이 같이 타버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가 당신들이 나를 겉으로 볼 때는 나는 거슬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내 마음에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늘 찬란한 빛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르쳐 아가서 2장 2절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적으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람이 여인을 가리켜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백합화라고 말하는데 그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방이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말 그대로 사방이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떨기 꽃이 피어오르는데 그 한떨기 꽃이 줄기가 백합화입니다. 이 백합화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사방에 다 가시에 찔려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팔레스타인의 백합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백합화 같은 사람으로 말씀한다면 너 사방에는 가시나무밖에 없구나. 전부 너를 찔러대는, 사람을 통해서 찔러대고 경제적으로 찔러대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환경이 너무나 사방에 가시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도 그 상처 투성인데도 그에게서 나는 향기는, 백합화 향기는 사방에 진동하면서 기쁨의 향기를 날립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출애굽기는 약 1500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 모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는 나머지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사막 생활을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은 모세 눈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나무는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마가복음 8장 24절에 사람을 의미한다면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그 믿음의 열정은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에서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하는 말씀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입니까? 부귀영화를 거절했고 권력을 거절했고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공주에게 이 모세를 양자로 맞아들일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반드시 남자가 아니면 왕이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다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절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모를 겪습니다. 어디로 옵니까?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이 모세에게는 더 소중한 분이었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다 주어도 왕의 자리를 주어도 부귀영화를 다 주어도 권력을 다 주어도 예수님 받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미디안 광야를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까지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가 상 주시기를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훗날에 내가 이 땅에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내가 한번 훗날에 저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에게 엄청난 상을 내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모세는 결코 거슬렸을 뿐이지 타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을 견딘 자에게 이 시험을 견뎌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시험을 참는 자, 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생명의 약속에 하신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인내하셔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우리 성도들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세상 세파에선 거슬렸지만 환경에서 나를 거슬렸지만 내가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지시겠다 그랬습니다. 불시험 가운데 던져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시험하냐면 내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어 속에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견뎌내는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치 마라톤 경주하다 중간에 탈락하든지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 불 속에서 연단받는 사람들, 불 속에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어디에 있는 사람? 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같은 시련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끝까지 남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